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가고파여행이에요. 22년 12월에 다녀온 제주 에코랜드 호텔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코랜드 호텔의 건물은 이국적인 느낌인데 옆에 있는 돌담은 제주도 느낌이라 호텔 외관부터 약간 이색적이에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내부도 외관만큼 너무 예뻐요. 프론트 가는 길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부대 시설은 키즈 플레이룸, 스크린 골프장, 연회장, 비즈니스 센터, 노래방 등등이 있습니다. 제주 에코랜드 호텔은 수영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수영장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수영장 가는 길인데요. 에코랜드 호텔의 수영장은 인피니티 풀, 패밀리 풀, 실내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도 편하게 놀 수 있는 얕은 수심의 패밀리 풀이에요. 수심은 얕아도 꽤 넓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겨울에 온수풀이 되는 인피니티 풀이에요. 수심은 1.2m이고요. 인증샷의 명명소입니다. 야외 수영장을 둘러보겠습니다. 탈의실이 이국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체육시설은 이외에도 피트니스 센터도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레스토랑입니다. 호수 전망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조식과 석식은 뷔페이고 중식은 단품 메뉴입니다. 다이닝은 이외에도 해물포차 첨벙, 베이커리 카페, 풀 스낵바가 있어요. 에코랜드 편의샵입니다. 스낵류도 팔고 기프트샵도 있어요. 다채로운 상품들이 있으니 머물면서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에코랜드 호텔 근처에는 에코랜드 테마파크도 있어요. 각종 체험과 꽃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볼거리, 놀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에코랜드 호텔을 들렀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겠죠? 이제 객실을 보러 가겠습니다. 디럭스 트윈 객실이에요. 욕실을 잠깐 볼까요? 어메니티는 자체 제작한 제품을 씁니다. 객실이 다른 호텔에 비해 더 귀엽게 생겼네요. 스위트 객실입니다. 바깥 풍경 잠깐 보겠습니다. 수영장 가는 길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느낌이네요. 귀여운 객실과 사진 찍기 좋은 수영장이 있는 제주 에코랜드 호텔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